안녕하세요. 자연주의 정신의 의학에 대해서 강의하는 닥터 토마토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자폐아동에게 항히스타민제가 만들어져 나타나는 이것들 부작용에 대한 강의예요. 자폐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항히스타민제 사용을 절대적으로 삼가해야 자폐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부모님들이 자폐 치료를 하는 그 자폐 아동의 부모님들이 주로 양방향 부작용에 대해서 물어보는 이야기 한 세 가지 정도 돼요. 하나가 예방접종이고, 두 번째가 항생제고, 이 세 번째가 항히스타민제인데요. 예방접종의 경우에는 자폐 원인이 된다면서 기피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거는 근거 없는 걸로 이미 확정이 됐기 때문에 저는 절대 제안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항생제에 대한 부작용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건 사실 문제가 됩니다. 이걸 이야기하면 장내 세균, 즉 자폐 증세를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는 장내 세균의 불균형을 초래하는데 아주 급격하게 기여를 한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항생제는 문제가 된다고 보여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의 감기 치료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시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임의로 좀 삼가해라, 금지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이건 일단은 주치의하고 상의를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항생제와 관계해서 어떤 식으로 대하는 게 타당한가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강의를 길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문제가 되는 건 이 항히스타민제예요. 항히스타민제. 이 항히스타민제가 자폐 치료에 대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반응, 즉 부작용 반응이 즉각적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오전에 복용하면 오후부터 증세가 나타난다고 봐도 돼요. 후에 이야기할 텐데, 애가 상호작용 자체를 갖다 할 수 있는 감각 상태가 전체적으로 다 못 돼요. 점점 떨어져요. 눈맞춤을 하던 애가 눈맞춤이 떨어지기도 하고, 집중력을 유지하던 애가 산만해집니다. 호명반응도 약해지기도 하고요. 각각 애들마다 차이는 있지만 그 감각을 유지하는 증세가 다 다운이 되기 시작해서 상호작용의 질 자체가 떨어져 버리기 시작해요. 이게 즉각적으로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문제가 또 되는 것은 이 항히스타민제 같은 경우에 항생제는 짧게 끝내고 마는 경우가 많은데, 항히스타민제는 경각 수준이 없어서 그런지 길게 처방하는 의사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도 별 생각 없이 장기간 노출시키는 경우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현실에서는 이 항히스타민제가 자폐 치료를 방해하는 가장 큰 문제가 되는 약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걸 절대적으로 금지해야 되는데요. 항히스타민제가 만드는 약리상 부작용은 자폐와 관계에서는 아직까지 연구 보고된 논문들은 거의 없다고 보여져요. 하지만 소아의 중추신경계의 어떤 이상을 만드는가에 대해서는 이미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요 내용 보면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양리적으로 써져 있죠. 진정효과가 가진다, 기민성, 감퇴한다, 반응기간이 연장이 된다, 졸음이 온다. 뭔가 반응이 좀 떨어져 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부모님들이 경험을 비춰서 이걸 이해를 시킨다면, 이게 감기약을 먹으면 졸리면서 약간 띵해지고 뭔가 집중하기 어렵고, 예? 이 약이 취한 듯한 느낌이 드는 그 현상 있죠. 요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중추신경계에서 나타나는 일종의 억제 효과죠. 진정 효과. 그러니까 아이들이 뭔가 약에 취한 듯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러면 또 반응만 떨어지면 또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이게 동시에 이상현상이 나타나는 건 주로 소아에서는 다량 복용 시에는 흥분도가 유발이 된다고 돼요. 한쪽으로는 띵해지고 한쪽으로는 멍해지지만 더불어 불안 증세가 고조됩니다. 신경이 예민해지고 수면도 못해요. 안 쓰셨지만 짜증이 증가합니다. 신경질적으로도 바뀌어야 돼요. 이렇게 뭔가 집중력은 유지 못하지만 짜증이 들고 공격성도 같이 보이니까, 이 상태에서는 아이들이 사회성 발달을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거의 어렵다고 봐야 돼요. 이게 이런 항히스타민제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고 처방을 좀 제안을 하시려고 의사한테 얘기를 하면, 의사분들이 1세대 항히스타민제나 2세대 항히스타민제를 비교하면서 2세대 항히스타민제 같은 경우는 그 뇌신경에 작용하는 게 적다고 하면서 괜찮다고 얘기하신다고 해요.
그러나 이거는 이 조사를 보면 그렇지 않아요. 2세대 항히스타민제가 처음 등장할 때는 그 내신경기 작용이 잘 안 한다고 주장을 했었는데 최근 연구 보고를 갖다 종합해 보면 둘 다 신경 억제 부작용이 있는 걸로 나옵니다. 나왔는데 다만 1세대에 비해서 2세대가 좀 약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약하다는 분석도 일반적이죠. 소아에서는 훨씬 더 강한 부작용이 나타나요. 소아도 건강한 소아가 아니라 뇌신경이 불안정한 자폐아 동형에서는 훨씬 더 부작용이 크게 나타나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자폐아 동형에게는 2세대냐 1세대냐라는 건 크게 의미가 없어요. 없고 더 일선에서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효과 큰 항히스타민제수로 부작용도 크다 보니까 의사들이 강한 항히스타민제를 갖다서 선호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증거로 볼 수 있는 게 전 세계 항히스타민제 판매 1위 양이 클라리틴 정이라고 하는데 이게 2세대 항히스타민제이긴 한데요. 2세대 항히스타민제 중에서도 신경계 부작용이 가장 큰 약에 속한다고 합니다. 결국은 뭐 1세대는 2세대가 도친개친이라고 봐야 돼요. 자, 이게 그 이런 중추신경계의 부작용이 이 실제 아이들한테는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갖다 정리를 단단히 하고 넘어가 볼게요. 자, 눈맞춤이 약해지죠, 산만해지죠, 멍해집니다. 불안도도 증가하고 짜증이 증가하는데 아이가 감각 추구하는 경향이 늘어나요. 명확히 늘어납니다. 즉 자폐 아동에게 나타나는 문제 행동이라서 하는 게 증가 경향을 뚜렷이 보여요. 그러니까 뭐 어떤 수업을 한다, 치료를 한다, 프로그램을 할 때 효율성이 뚝 떨어지죠. 진짜 문제가 되는 건 이거예요. 부작용 소멸 기간. 약 복용 중지 3주간 정도 가더라라는 게 저희들이 관찰의 결과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제가 감기가 걸렸어요. 3일 정도 먹었어요. 항히스타민제 뭐 일주일 먹었어요. 복용을 중지하니까 이거 괜찮아져요. 금방. 그럼 뭐 괜찮을 수 있는데 복용을 중지하고도 그걸로 인한 신경계 부작용이 한 3주 이상은 가더라. 3주는 지나야 애가 이전 상태로 돌아가더라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면 애가 보통 이제 가장 흔히 듣는 얘기가 우리 애는 감기에 자주 걸려요. 한 달에 한 번은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한 일주일씩은 약을 먹어요. 라는 이야기를 하는 애들이 많아요. 요즘은. 그럼 그 애는 뭐예요? 일주일간 항히스타민제 먹어요? 3주간 노출돼요. 부작용에. 그리고 또 일주일 먹어요? 3주간 부작용에 노출돼요. 1년 내내 신경계의 불안 증세가 부작용에 노출되어 있다고 봐야 돼요. 그 아이의 자폐증을 호전시킬 기회나 찬스가 원천적으로 차단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항히스타민제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봐야 되고요. 이런 얘기를 하면 부모님들이 이제 교구를 하면 감기만 조심하면 되지라고 생각을 해요. 감기 때만 항히스타민제 안 먹으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항히스타민제가 사용되는 질병들을 고르게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굉장히 많은 종류의 질환에서 사용돼요. 거의 아이들이 걸리는 질환 거의 대반에 항히스타민제가 사용된다고 볼 수 있어요. 알러지성 비염, 뭐 봄, 가을에 그런 계속 거죠. 알러지성 결막염. 이거 없는 애들이 있을까요? 최근에 한 90% 애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기관지염 걸리죠, 중이염 걸리죠. 감기 끝에 기관지염이 왔다, 중이염이 왔다, 항히스타민제 계속 쓰게 돼 있어요. 천식약도 들어가죠. 더 큰 건 피부비염이에요. 아토피성 피부염에 사용되는 먹는 약도 다 항히스타민제예요. 하다못해 벌레 물린데 가려운데 사용되는 약 다 항히스타민제입니다. 이런 질환에 항히스타민제가 사용되는 걸 알고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감기뿐만 아니라 이런 질환에서도 항히스타민제 사용을 제한을 해야 돼요. 그래야 아이가 자폐 치료에 찬스를 갖다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주사나 연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사는 더 먹는 약보다 더 심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연고는 상대적으로 덜하지만 장기 사용 시 비슷하게 부작용을 내는 걸로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항히스타민제 부작용에 대해서 길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러고 나면 부모님들이 황당해하면서 얘기하세요. 그럼 어쩌라는 거냐? 어쩌라고요. 나더러 어쩌라고요. 약을 안 먹으면 불안한 거죠, 부모들. 우리나라 부모님들 특히나 약을 먹어야 돼요. 이 대책을 갖다 이제 얘기를 갖다 하려면 제가 두 가지 대책을 말씀드리는데 제일 먼저 말씀드린 거는 부모님이 감기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셔야 돼요. 제가 추천하는 영상은
EBS에서 다큐를, EBS 홈페이지 들어가서 다큐 중에 감기를 찾습니다라는 다큐를 찾아보세요. 이게 2부로 되어 있는데 다른 나라에서는 감기에 걸려도 감기약을 쓰지 않더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다큐입니다. 오직 우리나라만 감기약을 갖다가 계속 주는 거죠. 이걸 보고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아이한테 감기약에 노출되는 게 결코 좋은 게 아니라는 걸 갖다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자가관리법을 배우셔야 되고요. 이후에 이걸 어떤 식으로 관리하시는지 제가 이 채널에서 계속적으로 강의를 해드릴 테니까 보고 공부를 하도록 하세요. 그럼 그 전에 어떻게 할 거냐. 이게 현실적인 이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자연치료를 하는 주치의를 찾으세요. 자신의 아이의 감기나 알러지성 비염, 결막염 등을 관리해 줄 의사를 찾으시는 게 맞아요. 자연치료를 선호하는 의사들이 있습니다. 주로 기능의학 의사들이 요즘 많이 생기고 있는 것 같으니까 양방 선생님들 중에서는 기능의학 하시는 선생님들하고 이야기를 하시고요. 한의사 중에서는 감기 치료를 잘하는 한의사를 좀 주치의로 찾으세요. 감기 치료에 대한 경험이 많으신 분들. 대부분은 아마도 자신의 아이를 갖다가 감기로 다스려본 한의사들을 찾으시는 게 제일 좋으실 거예요. 결혼해서 기혼이고 아이를 길러봤는지 뭐 슬쩍슬쩍 물어보세요. 그렇게 경험이 있을 때 다른 아이의 감기도 되게 능숙하게 컨트롤해 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다 컸지만 감기약을 항히스타민제뿐만 아니라 항생제까지도 단 한 번도 먹여본 사례가 없어요. 심지어 독감 같은 경우도 타미플루를 쓰지 않는다 해도 독감에 대응하는 감기약 처방이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다스려요. 그래서 제 아이들은 단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자, 오늘 자폐아동에게 항히스타민제 사용은 제한되어야 된다, 그리고 조심해야 된다라는 내용의 강의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번에 더 좋은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